오늘의 동화, 반달 용왕의 자비. 먼 옛날 고심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심 나라 엇가달 왕은 남매를 두었어요. 왕자 이름은 수달이고 공주는 안사난이었습니다. 엇가달 왕은 왕자와 공주를 위해 궁궐 안에 황금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연못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났지요. 왕자와 공주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연못에는 외눈박이 거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자와 공주가 물속에서 놀고 있는데 무엇이 몸에 와 닿았습니다. 이게 뭐야? 무엇이 우리를 건드렸어요? 무서워. 왕자와 공주가 무서워 떨자 임금님이 명령했습니다. 왕자와 공주를 놀라게 한 것을 당장 체포하라. 신하들이 황금 연못에 그물을 던지자 이윽고 외눈박이 거북이 그물에 걸려 나왔습니다. 외눈박이 거북이 잘못을 빌었어요. 대왕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일부러 놀라게 한 것이 아니옵니다. 듣기 싫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신하들도 임금님의 말에 한마디씩 더했습니다. 이런 놈은 머리를 베어버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불에 태워 죽여야 합니다. 바보 신하도 덩달아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못된 놈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빠뜨려 죽이든지 굶어 죽게 해야 합니다. 바보 신하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놈은 고통스럽게 죽게 해야 돼요. 모두들 바보 신하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대왕마마,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비는데도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다니요. 거기다가 굶어 죽게 하려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외눈박이 거북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맞아요. 살려주십시오. 바다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임금님이 명령했어요. 여봐라, 이놈을 당장 바다에 던져버리도록 하라. 결국 외눈박이 거북은 바다에 휙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거북은 굳게 맹세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이 원수를 꼭 갚을 것이야. 거북은 곧바로 용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마마, 90나라 엇가달 왕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엇가달 왕의 심부름이라고? 그래, 무슨 심부름이냐? 용왕님을 사위로 삼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엇가달 왕께는 예쁜 공주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구나. 좋다, 당장 허락한다. 용왕은 신하 16을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엇가달 왕의 궁전으로 보냈습니다. 공주님을 우리 용왕의 왕비로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용왕의 신하들이 엇가달 왕에게 말했습니다. 뜬금없는 말에 엇가달 왕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찌 동물과 혼이 난단 말이냐? 대왕께서 외눈박이 거북을 용궁으로 보내 청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청혼이라니 당치도 않아. 그놈에게 벌을 내렸더니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자 용왕의 신하들이 본디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구렁이 몸에 독수리발, 사슴뿔, 소의 귀를 가진 16마리의 용이
궁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용들은 궁 안을 이리저리 휩쓸고 다니며 물건들을 모두 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대왕님, 공주님을 용왕께 보내셔야겠습니다. 대왕마마,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신하들의 간청에 엇가달 왕은 할 수 없이 공주를 용왕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용왕과 결혼한 안산한 공주는 왕자를 낳았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반달인데 매우 착했지요.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반달 왕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용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달은 용왕이 되는 것을 마다하고 수행을 떠났어요. 당신은 용왕이에요. 용궁에 계셔야 합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용궁으로 가자고 졸랐지만 반달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달 용왕은 기어이 뱀으로 몸을 바꾸더니 무토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리수나무 밑에 몸을 숨기고 홀로 수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무 아래에 나앉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꽃비를 뿌려주었습니다. 밤이면 사리수나무 가지마다 수많은 등불이 걸려 주위를 밝혀주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리수나무 둘레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향내가 풍겼습니다. 용을 다루는 피도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도가 소치는 아이에게 용을 보았느냐고 물었어요. 용은 못 봤지만 사리수나무 밑에서 뱀은 보았어요. 뱀이 있는 사리수나무에 특별한 점은 없더냐?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고 밝은 빛과 좋은 향기가 감돌았어요. 그래, 고맙다. 피도는 그 뱀이 용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피도가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달 용왕을 붙잡았어요. 피도가 독약으로 반달 용왕의 이빨을 뺐습니다. 지팡이로 때리자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내 마술이 어떠냐? 이젠 나에게 복종해야 돼. 마술사 피도가 윽박 질렀습니다. 마술사는 반달 용왕을 아무렇게나 자루에 넣어가지고 거리로 갔어요. 용춤 구경하세요. 진짜 용이 춤을 춥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놈아, 본디 모습을 하고 용춤을 추어라. 마술사가 뱀을 꺼내놓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뱀은 반달 용왕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마다 마술사 앞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마술사는 반달 용왕의 외가인 구심나라로 갔습니다. 용춤을 보러 오세요. 기막히게 재미있는 구경거리입니다. 엇가달 왕은 친척과 신하들을 데리고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값은 자그마치 코끼리 한 마리였어요. 마술사는 뱀을 꺼내놓고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본디 모습이 되어라, 그리고 용춤을 추어라. 뱀은 반달 용왕의 모습을 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니, 저건 내 아들이다. 반달 용왕, 내 아들이야. 아들을 찾아 친정에 와 있던 어머니 안산한 공주가 외쳤습니다. 내 외손자를 이꼴로 만들다니, 당장 저 마술사를 묶어라. 엇가달 왕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서 소리쳤습니다. 외할아버지 마술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달용왕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반달용왕의 부탁에 억가달 왕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 탓이야. 내가 예전에 외눈박이 거북을 괴롭히고 바다에 내던진 탓이로구나. 억가달 왕은 지난 일을 떠올리며 마술사를 용서했습니다. 반달 용왕은 다시 사리수나무 밑으로 가서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어 크게 도를 이루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으로 하는 연주. 울산이라는 곳에 악사인 무시라가 살았습니다. 무시라가 타는 비파 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아 아 어쩜 저렇게 곱고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무시라는 우리 울선이의 자랑이야. 사람들은 무시라의 비파 소리에 너도 나도 감탄했지요. 무시라의 연주 솜씨는 이웃 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웃 나라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신이 난 무시라는 한껏 연주 솜씨를 뽐냈지요. 하지만 이웃나라 사람들은 박수는커녕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 내가 너무 높은 가락으로 탔나? 낮은 가락으로 연주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 무시라가 기분이 나빠 왜 박수를 치지 않느냐고 묻자 모두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꼭 염소가 끽끽끽끽 흙바닥 긁는 소리 같구먼. 여자가 쨍쨍하게 달래는 소리 같아. 비파 연주는 뭐니뭐니 해도 구티라 악사가 최고지. 이웃나라 사람들은 무시라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무시라는 당장 구티라 악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근뒤신데 우리 아들을 찾으시오. 눈과 귀가 어두운 어머니가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노총각인 구티라는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효자였지요. 비파를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제자로 삼아주세요. 무시라는 구티라에게 간청했습니다. 나는 남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티라는 점잖게 돌아가달라고 하였어요. 첫눈에 무시라가 착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무시라는 꼭 구티라의 재주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비비를 살살 맞추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시원하시지요? 어머니가 좋아하자 구티라도 덩달아 흐뭇해졌습니다. 구티라는 무시라를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제자를 삼았으니 정성을 다해 가르치자. 구티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네. 자네 나라로 떠나게. 구티라가 말하자 무시라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승보다 잘났다는 걸 뽐내야 해. 무시라는 마지막이라며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티라는 기특하다며 무시라를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대왕님, 무시라 학사가 대왕님을 받들고자 합니다. 어허, 그거 듣던 중 반가운 말이군. 왕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좋아했습니다. 대왕님, 무시라에게도 급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데. 구티라가 제자를 위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대한테 주는 급료의 절반을 주겠다. 왕의 말을 듣고 무시라가 대뜸 물었습니다. 스승보다 내 음악이 뛰어난데도 반이라고요? 어허, 구티라 학사보다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다고. 왕이 묻자 무시라는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난 구티라 학사한테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라가 당돌하게 말했어요. 왕은 무시라가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7일 뒤에 두 사람의 솜씨를 겨루도록 하겠다. 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무시라는 재주가 좋아. 내가 질지도 몰라. 구티라는 자신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솜씨가 뛰어나니까 꼭 이길 거야. 무시라는 자신 있다는 듯 고개를 꼿꼿이 세웠어요. 드디어 염주 솜씨를 겨루는 날이 왔습니다. 음악당 안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고 밖은 사람들이 타고 온 수레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같이 비파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연주하거라. 스승과 제자는 정성을 다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비파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두들 황홀해하며 연주를 듣고 있을 때였어요. 구티라의 비파줄 하나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휴, 저런 큰일 났군. 지켜보던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낡은 비파줄이 연달아 끊어졌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줄까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걸 어째? 줄이 하나도 없는데? 스승이 전네 그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비파에서는 계속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300명의 선녀도 날아들었습니다. 비파 연주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요.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흠, 나도 그런 것쯤은 할 수 있어. 무시라는 비파의 줄을 뚝뚝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선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연주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다니. 스승의 은혜도 모르는 놈. 사람들이 웅성웅성 무시라를 나무랐습니다. 저놈을 당장 울산리로 쫓아버려라. 화가 난 왕이 소리쳤습니다. 바라나시 사람들도 무시라를 쫓아내라고 하였어요. 울산리 사람들은 부끄럽다며 무시라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시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신세가 되었어요. 무시라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대왕님, 제자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제 어머니의 소원이십니다. 구티라는 왕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배은방덕한 놈을 용서하라니. 어허, 그거 참. 하지만 자네의 부탁이니 할 수 없지. 왕은 너그럽게 무시라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건방졌습니다. 제자는 구티라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좋은 연주는 마음으로 켜야 하는 것일세.
우리 어머니를 모셨던 것처럼 말이야. 스승이 제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스승님. 아름다운 마음부터 먼저 배우겠습니다. 무시라는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반푼이의 욕심. 어느 나라에 가난한 품팔이꾼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모르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반푼이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겨우 반푼밖에 안 된다고 모두들 그렇게 불렀지요. 반푼은 물을 길어다 주고 받은 품삯이었습니다. 반푼이는 그 반푼을 잃어버릴까봐 바위 틈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습니다. 반푼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반푼이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아주 가난해요. 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 나의 청혼을 받아줘요. 아가씨는 반푼이의 솔직한 마음이 좋아 선뜻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이리하여 가난한 빈털터리 총각 반푼이는 예쁜 아내를 얻었습니다. 명절날 성 안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잔치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아내가 남편인 반푼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 안이 온통 잔치 분위기예요. 그 얘긴 나도 들었소. 우리도 구경 가면 재밌을 텐데. 아내는 남편이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을 조르지 않았어요. 반푼이는 잔치에 가고 싶어하는 아내가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감추어 두었던 반푼을 쓰기로 했어요. 여보, 나에게 돈이 좀 있다오.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반푼, 그거면 당신 머리에 꽂을 꽃과 먹을 음식을 조금 살 수 있을 거요. 아내는 행복해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반푼이는 바위 틈에 감춰둔 돈을 찾으러 떠났어요. 행복해하는 아내를 생각하니 어깨가 절로 으쓱거렸지요. 기분이 좋아진 반푼이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마침 궁궐 옆을 지나치다 우다왕을 만났습니다. 우다왕도 반푼이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다왕은 반푼이를 보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푼이를 불렀어요. 여보게 젊은이, 그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나? 예, 제 아내 때문이옵니다. 아내 때문이라고? 좀 더 자세히 말해주게나. 아내를 성안의 잔치에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이렇게 행복하고요. 오다 왕은 행복해하는 반푼이가 부러웠습니다. 반푼이는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숨겨뒀던 돈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가? 예, 반푼입니다. 나는 5만 냥쯤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겨우 반푼이라. 하지만 그것은 저의 전 재산이옵니다.
오다 왕은 반푸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반푸니의 착하고 정직한 마음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젊은이, 그렇다면 거기까지 갈 필요 없네. 얼마 안 되는 돈이니 내가 그 돈을 주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두 푼을 주지. 그거면 되겠나? 아닙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전량을 주겠네. 그래도 반푼이는 거절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욕심 없는 젊은이가 있다니. 오다왕은 반푼이에게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백만냥을 주겠네. 받아주겠는가? 이 돈이면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이네. 대왕님, 자꾸 제 마음을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반푼이는 애원이라도 하듯 또 다시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거절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저는 다만 제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다 왕은 크게 감동해 반푼이를 칭찬했습니다. 욕심이란 끝이 없거늘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다니 그대는 참으로 보기 드문 젊은이로구나. 내 그대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노라. 오다 왕의 말에 반푼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대왕마마, 부디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번에도 반푼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다 왕이 반푼이에게 사정했습니다. 나라는 그대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다스려야 하네. 여보게,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게나. 대왕님, 저는 아내하고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반푼이가 번번이 거절하자 이번엔 왕이 강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는 없다. 이건 왕의 명령이다. 우다 왕은 반푼이에게 나라를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반푼이는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어요. 우다 왕은 반푼이와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다 왕이 반푼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반푼이의 마음속에 불끈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다 왕을 죽이면 이 나라는 내 차지가 되겠지. 반푼이는 자신도 모르게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칼을 빼어든 반푼이는 오다 왕에게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마침 오다 왕이 잠이 깨어 눈을 떴습니다. 반푼이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더러운 욕심 때문에 은인을 죽이려 하다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지? 반푼이는 얼른 칼을 거두어 드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다왕은 아직도 잠이 덜 깨어 있었습니다. 우다왕이 반푼이가 무릎을 꿇은 이유를 몰라서 물었어요. 반푼왕, 대체 왜 이러시오? 어서 일어나 앉으세요. 대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니?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러시오? 저는 나머지 반쪽 나라가 탐이나 대왕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반푼이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오다왕은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구려.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은 내 생전 처음 보요. 대왕님, 저는 은혜를 배신한 나쁜 사람입니다. 용서를 비는 뜻으로 나라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돼요.
계속 맡아주시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를 욕하시고 벌하여 주십시오. 반푼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다왕이 반푼이를 달랬습니다. 용서를 빈다는 것은 욕심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오. 그러니 생각을 바꿔주시오. 아닙니다. 제가 나라를 맡으면 언제 또다시 나쁜 마음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반푼이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다왕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잘못을 크게 뉘우친 반푼이는 나라를 되돌려주고 사랑하는 아내와 정답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100명의 왕자와 왕비. 숲속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사슴이 사람의 딸을 낳은 것입니다. 세상에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슴 딸은 사슴의 젖을 먹으며 예쁘게 자랐어요. 너는 사람이니 사람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불씨를 잘 지켜야 해. 엄마 사슴은 딸을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사슴 딸은 엄마 말대로 불씨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불씨를 꺼뜨리고 말았어요. 큰일이다. 마을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겠다. 사슴 딸이 가까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나, 사슴 딸 왔구나. 어서 와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반가워했지요. 불이 꺼져서 불씨를 좀 얻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불씨를 나눠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사슴 딸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자리에 예쁜 연꽃이 쏙쏙 피어났어요. 사슴 딸아, 내가 불씨를 줄게. 대신 우리 집을 세 바퀴만 돌아다오. 집 둘레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탁하였습니다. 마을의 집집을 한 걸음 한 걸음 돌고 나자 집집마다 연꽃 울타리가 생겨났어요. 날이 갈수록 사슴 딸의 모습은 아름다워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왕이 사슴 딸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왕비, 참으로 아름답소. 그대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는구려. 왕은 왕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왕비님만큼 아름다운 미인은 없을 거야.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왕비의 미모에 감탄하였습니다. 사슴 딸 왕비는 더할 수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비님이 알을 낳으셨다. 궁궐 안에 놀라운 소문이 퍼졌어요. 왕비가 하루에 하나씩 100일 동안이나 알을 낳은 것입니다.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왕은 걱정을 하며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역시 짐승의 딸이라니까요. 왕비를 시샘하던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비는 조심스레 왕을 찾아가 전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마, 제가 전생에 100명의 아들을 소원한 일이 있습니다. 전생의 왕비는 마음 착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 늘 쓸쓸했지요. 그래서 100명의 아들을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음식을 먹으려는데 수행자 한 분이 구걸을 왔습니다. 부인은 수행자의 바로에 자신의 음식을 담고 연꽃 한 송이를 얹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가 부인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슬라의 아들 백형제를 두는 것이 소원입니다. 부인, 언젠가는 꼭 그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수행자는 짧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난 전생 따위는 믿지 않소. 그러더니 신하를 불러 명령했어요. 저 불길한 알들을 당장 내다 버려라. 신하는 슬픔에 잠긴 왕비를 생각하며 알들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상자에 조심조심 옮겨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뚜껑이 열리지 않게 단단히 붙여서 강물에 띄웠어요. 강 하류에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왕은 가끔 누각에 올라 강물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강물을 바라보던 왕이 문득 상자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상자에서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오호, 이것은 분명 좋은 징조다. 왕은 신하를 시켜 상자를 건져 올리게 했습니다. 왕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알들이지? 왕은 하나하나 알들을 직접 세어보았습니다. 100개로구나. 대체 무슨 새의 알일까요? 신하들도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은 궁 안에 있는 여자들 10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상자에서 알을 꺼내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이걸 가져가서 어미새가 알을 품듯 하여라. 왕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얼마 뒤에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 100명이 태어났습니다. 나라 안은 온통 기쁨으로 들끓었습니다. 왕은 100명의 쌍둥이 왕자를 일일이 안아주더니 알을 품었던 100명의 여자들에게 명했어요. 지금부터 너희를 유모로 임명하니 이 왕자들을 잘 키우도록 하라. 100명의 왕자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왕은 이름난 바람운 스승을 모셔다 놓고 100명의 왕자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들은 며칠 만에 되돌아갔습니다. 왕자들이 이미 경전까지 다 꿰뚫고 있어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술을 가르치려던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자님들은 모두 저보다 뛰어난 장군들입니다. 왕자들은 활 쏘기는 물론 칼 다루기며 창 다루는 기술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명의 쌍둥이 왕자들은 말할 수 없이 지혜로웠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하고 힘이 세었으며 목소리는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우렁찼습니다. 얼굴 또한 환하게 잘생겼지요. 왕은 왕자들을 위해 흰 코끼리 10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코끼리 등에 보배 안장을 얹고
굴레까지 갖추었어요. 이만하면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다. 100마리의 코끼리에 올라앉은 왕자들을 보자 왕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힘을 모아 쳐들어왔어요. 100명의 왕자가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왕자들은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적군들도 용감하게 맞붙어 싸웠지만 지혜롭고 용맹한 왕자들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자들은 적군을 쳐부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을 낳아준 어머니의 나라까지 쳐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나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명의 쌍둥이 장군에게 모두 죽고 말 거야. 왕궁에도 100명의 왕자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뭐? 100명의 쌍둥이 장군, 아니 100명의 왕자라고. 사슴딸 왕비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0명의 쌍둥이 왕자라면 틀림없는 내 아들들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왕비는 곧장 왕에게 달려갔어요. 왕은 나라 걱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마마, 제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왕비가 어떻게? 왕과 신하들이 일제히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왕비는 성문의 누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적군을 향해 외쳤습니다. 100명의 쌍둥이들아, 세상에서 어버이에게 반역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이 나라의 대왕은 너희 아버지이시고 나는 너희를 낳은 어머니다. 사슴딸 왕비의 목소리는 적의 군사들에게는 물론 쌍둥이 왕자들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왕비의 말을 듣고 왕자들이 말했습니다. 왕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다. 안 그래? 슬기로운 100명의 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출생은 이상한 점이 많아. 어떻게 한꺼번에 100형제를 낳을 수 있지? 지금의 대왕님은 우리를 강에서 얻었다고 하셨고 100개의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어디엔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야. 왕자들은 머리를 짜냈습니다. 왕비님의 말이 맞는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100명의 왕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옷고름을 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젖을 짜겠다. 너희들이 진정 내 아들이라면 이 젖이 너희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왕비가 젖을 짜자 100개의 가늘고 하얀 젖줄기가 기세 좋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젖줄기 하나하나는 코끼리 위에 앉아있는 쌍둥이 왕자들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어머니의 젖을 처음 먹어보는구나. 100명의 왕자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마터면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칠 뻔했구나. 100명의 왕자들은 곧장 무기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큰 전쟁을 치를 뻔했던 두 나라는 그날 이후 무기를 버리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나무꾼의 선물.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아내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군. 선물을 사야 할 텐데. 나무꾼은 아내의 생일 선물을 걱정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쓸만한 나무를 잘라 팔면 작은 선물이라도 살 수 있겠지. 온 숲을 헤매던 나무꾼은 마침내 울창한 숲에서 아름드리 자작나무를 보았습니다. 이걸 내다 팔면 멋진 선물을 살 수 있겠어. 나무꾼은 도끼를 높이 들어 있는 힘껏 나무의 몸뚱이를 찍었습니다. 첫 번째 도끼질에 우리각시 새모자, 두 번째 도끼질에 우리각시 새신발, 세 번째 도끼질에 우리각시 좋아하는 칠면조 요리. 행복해야 할 아내를 생각하니 나무꾼의 두 팔에 저절로 힘이 솟아났습니다. 나무꾼이 네 번째 도끼질을 했을 때였습니다. 누구야? 내 나무를 건드리는 놈이?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나무꾼은 도끼질을 멈추고 주위를 휘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위를 보니 지푸르게 우거진 가지 사이로 기다란 은빛 수염을 가진 고양이가 눈빛을 번쩍이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긴 내 집이란 말이야. 은빛 수염 고양이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 나무가 네 집이라고? 나무꾼은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내 나무야. 그러니 나무도 베어갈 수 없다고. 나무꾼은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각시 생일에 멋진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 나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네 각시 선물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소원이 생각나면 언제든 이곳으로 와. 그러더니 고양이는 나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양이와 헤어진 나무꾼은 숲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고양이가 소원을 들어줄까? 그렇다면 뭘 말하지? 각시는 모자도 낡았고 신발도 다 떨어졌는데. 참, 지난번 장에 갔을 때 본 촛대도 참 예뻤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말해야 하겠지? 나무꾼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지게만 메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오늘도 빈 지게예요? 오두막집에서 빨래를 하던 아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무꾼은 낮에 만난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의 말에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참, 고양이가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커다란 집에 넓은 밭과 토실토실한 달기며 돼지들까지 있었으면 좋겠네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한걸요? 다음 날 나무꾼은 은빛 수염 고양이를 찾아가 아내의 소원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해. 그래서 우리 각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그렇게 커다란 소원도 들어줄 수 있겠니? 고양이는 팔짱을 낀 채 은빛 수염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거짓말 같은 건 못해. 당장 집으로 가봐. 네가 말한 대로 되어 있을 거야. 나무꾼은 고양이 말이 의심쩍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가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나무꾼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갔답니다. 집 어귀로 들어서니
정말 마술 같은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이 커다란 집이 서 있고 넓은 밭에는 닭이며 돼지들이 꽥꽥거리고 있는 겁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나무꾼 부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여보, 나는 농사를 짓는 게 시시해졌어요. 손바닥만한 밭이나 가꾸고 사는 내가 한심하다고요. 은빛소염 고양이한테 가서 영주가 되게 해달라고 말해봐요. 부인은 날마다 나무꾼을 졸라댔습니다. 나무꾼은 터벅터벅 걸어 숲속 은빛 소염 고양이를 찾아가 말했어요. 우리 각시는 이제 영주의 아내가 되고 싶대. 날마다 밭에 나가 일하는 게 힘든가 봐.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돌아가 봐. 소원대로 되어 있을 거야. 은빛 소염 고양이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말했습니다. 나무꾼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였어요. 높다란 성에서 하인들이 나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는 눈부신 대리석 기둥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구수한 냄새를 풍겼어요.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나무꾼의 아내가 비단 치마를 끌며 나타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젠 정말 다른 소원이 없어요. 어느 날 왕이 영주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이 사는 성은 나무꾼 부부의 성보다 10배는 더 커 보였어요. 나라 곳곳에서 온 수많은 영주 부부가 왕과 왕비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지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까진 영주 아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비가 되고 싶어요. 아내는 결국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할 수 없이 또 은빛 수염 고양이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또 뭐지? 고양이는 은빛 수염을 반짝이며 쏘아 붙였습니다. 저 정말 마지막이야. 아내가 왕비가 되면 병이 나을 거래. 뭐라고? 왕비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야? 마지막으로 네가 정말 원하는 선물을 줄 테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 봐. 나무꾼은 할 수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성은 간 곳이 없고 작고 초라한 오두막 집만 덩그러니 있지 뭐예요? 나무꾼은 차마 집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숲으로 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내의 모자와 신발을 샀지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아, 미안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왔지. 나무꾼은 지게에서 아내의 예쁜 신발과 모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 사과와 불새. 옛날 어느 왕국에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과나무를 왕비보다 늠름한 새 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황금 사과가 날마다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내 황금 사과를 훔쳐가는 거지? 왕은 도둑맞은 황금 사과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오로지 황금 사과만 생각했지요. 생각 끝에 왕은 왕자들을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늠름한 왕자들이여, 누가 도둑을 잡아오겠느냐? 왕은 도둑을 잡아오는 왕자에게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들은 앞다투어 도둑을 잡아오겠다고 했지요. 아바마마, 용감한 첫째 아들만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이 똑똑한 둘째 아들이 잡아오겠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도둑이 나타나면 이 쇠몽둥이로 혼쭐을 내줄 테다. 첫째 왕자가 이른 아침부터 사과나무 앞에 떡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나 해가 다 지도록 도둑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지요. 지루해진 첫째 왕자는 꾸벅꾸벅 졸았고 밤이 깊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황금 사과 하나가 사라져 버린 뒤였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도둑이 나타나면 이 그물로 사로잡을 테다. 둘째 왕자가 이른 아침부터 사과나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다 지도록 도둑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지친 둘째 왕자는 나무 밑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둘째 왕자가 눈을 번쩍 떴을 때는 황금 사과 하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어요. 형님들처럼 무작정 도둑을 기다리고 있다간 오히려 놓칠 수 있어. 머리를 써야지. 셋째 왕자는 이른 아침부터 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쿨쿨 잠을 잤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잠에서 깨어난 셋째 왕자는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찬란한 빛을 반짝이며 황금 날개를 가진 불새가 나타났습니다. 불새는 황금 사과를 콕콕 쪼아먹기 시작했지요. 안 돼! 색제 왕자는 불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놀란 불새는 기다란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불새는 사라지고 셋째 왕자의 손에는 황금색 깃털만 덩그러니 쥐어 있었습니다. 셋째 왕자가 황금색 깃털을 갖다 바치자 왕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새가 있다니. 나는 깃털보다는 진짜 황금불새를 보고 싶구나. 황금불새를 잡아오는 왕자에게 이 왕국을 물려주겠느니라.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셋째 왕자도 서둘러 말을 타고 길을 떠났어요. 타박타박 셋째 왕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숲속에서 난데없이 황금색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셋째 왕자의 말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었지요.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셋째 왕자의 말을 먹어치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데 말을 잃어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아? 셋째 왕자는 주저앉아 고슬프게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황금 늑대는 셋째 왕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어요. 하는 수 없지. 내가 널 원망한다고 해서 죽은 말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괜찮으니 그만 돌아가렴. 셋째 왕자는 너그럽게 황금 늑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셋째 왕자는 황금 불새를 찾아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신발이 다 닳아버릴 정도였지요. 왕자는 지치고 힘이 든 나머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시 황금 늑대가 나타났어요. 가엾은 왕자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셋째 왕자는 황금 늑대 등에 올라타고 불새를 찾아 떠나게 되었답니다. 황금 늑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으리으리한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성의 맨 끝에 있는 방에 가면 불새가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가서 몰래 불새를 가져오세요. 참, 황금 세장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제 말을 명심하세요. 셋째 왕자는 긴 복도를 지나 맨 끝에 있는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는 황금색 깃털을 가진 불새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어요. 셋째 왕자는 불새를 잡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황금 세장에 불새를 넣어두면 참 멋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왕자는 무심코 황금 세장을 살짝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에서 깬 불새가 끼익 하고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왔답니다. 내 귀한 불새를 훔쳐가려고 하다니, 넌 도대체 누구냐?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셋째 왕자는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황금갈기를 가진 말이 있다. 그 말을 구해오면 불새를 내게 주마. 만일 구해오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셋째 왕자는 힘없이 황금 늑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게, 세장에 손을 대면 안 된댔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니까. 늑대야,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줘. 셋째 왕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황금 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는 수 없죠. 황금말이 있는 곳으로 태워다 드릴게요. 황금 늑대는 또다시 셋째 왕자를 으리으리한 성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성의 마구간에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이 있으니 가서 몰래 끌고 오세요. 황금 안장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마구간에는 황금 말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왕자가 말을 데리고 살금살금 빠져나오려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안장이 보이는 거예요. 황금 갈기를 가진 말 위에 황금 안장을 얹으면 참 멋질 텐데. 셋째 왕자는 황금 안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놀란 말이 힝 하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러자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황금 늑대는 성 밖에서 셋째 왕자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할 텐데. 그런데 셋째 왕자가 또 힘없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임금님이 이웃나라 공주를 데리고 온다면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을 주겠다는구나. 하지만 공주를 데려오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린대. 아, 제가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정말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니까. 이제 불새를 얻는 건 포기하세요. 황금 늑대는 쌀쌀하게 말했어요.
안 돼.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날 도와줘, 늑대야. 하는 수 없죠. 공주가 있는 곳으로 태워다 드릴게요. 황금 늑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으리으리한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주가 뜰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얼른 가서 공주를 데려오세요. 잠시 후 셋째 왕자는 드디어 공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또다시 걱정이 되었어요. 황금 늑대야, 아름다운 공주를 바치지 않고도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을 얻을 수는 없을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황금 늑대가 훌쩍 제주를 넘으니 공주가 쌍둥이처럼 둘이 되었습니다. 셋째 왕자는 이웃나라 임금에게 가짜 공주를 데려다 주고 황금말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셋째 왕자는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금 늑대야, 황금말을 바치지 않고도 황금 불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황금 늑대가 또 제주를 넘자 황금 갈기를 가진 말로 변했습니다. 셋째 왕자는 이웃나라 왕을 찾아가 가짜 황금 말을 주고 대신 황금 불새를 받아왔어요. 황금 불새와 황금 말과 아름다운 공주까지 얻은 셋째 왕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황금 불새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고집 많은 할아버지. 깊은 산골짜기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담한 오두막이 다섯 채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밭에서 밀이나 옥수수를 키우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골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가끔 등산객들이 찾아올 뿐이었지요. 와,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다.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마을이네. 강물이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바닥이 다 보여. 이런 마을까지 개발한다고 하지는 않겠지? 등산객들은 마을 주변 경치를 보며 감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처럼 찾아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갓 따온 옥수수를 가방에 담아주기도 했지요. 이 귀한 걸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이거라도. 등산객들은 고마워하며 돈으로 담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나눠 먹으면 좋지요. 어차피 남으면 다람쥐 먹이가 될 텐데요, 뭘.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은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수확의 계절이 되었어요. 밭에는 잘 익은 밀과 옥수수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산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곱게 물들었습니다. 하늘은 더 푸르고 높아졌으며 강물에서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헤엄쳐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익은 곡식들을 거두고 겨울 동안 양에게 먹일 건초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 농부 아저씨가 반갑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들은 농부 아저씨를 본체만 채 하고 마을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렸어요. 여기 몇 집이 살죠? 다섯 집이 사는데요. 낯선 남자들은 대답을 듣자마자 휙 가버렸습니다. 산골짜기 마을에 소복소복 눈이 쌓였습니다. 지붕에도 나뭇가지에도 새하얀 눈꽃이 활짝 피었지요. 할아버지는 강둑에 흙을 도두느라 이른 아침부터 나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했어요. 할아버지, 많이 추운데 날이 풀리면 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이란 다 때가 있는 거야. 때를 놓치면 모든 게 소용없어지지. 날이 풀리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자 마을 사람들은 농사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아랫마을에 댐을 짓는데요. 댐이 만들어지면 이 마을은 물에 잠겨 사라진다네요. 어떻게 알았는지 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경이나 하자고 온 도시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없어진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손을 놓았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아, 농사 안 지을게야.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듯 말했지요. 할아버지, 댐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들은 이 마을을 떠나야 해요. 그런데 농사는 지어서 뭐해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며 빈둥거렸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혼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양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여름이 지나면 보상금이 나온대요. 어차피 그때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잡초가 무성한 밭들을 안타까운 듯 바라보았어요. 땅을 저렇게 놀리다니. 댐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가라는 말도 보상금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소식도 없으니 말이야. 댐 공사를 진행하겠다던 사람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마을을 구경하려는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어졌습니다. 댐 건설 계획이 취소됐대요. 한 농부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가. 그냥 양이나 치고 농사나 지을 것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마을 사람들은 땅을 치며 한탄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네 밭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농사가 잘 되었네요. 그래, 그렇구먼.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지. 그게 세상이 칠세. 할아버지는 아주 탐스럽게 익은 밀을 베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올겨울은 먹을 게 없어 큰일이군. 어느 날 이 산골짜기 마을에
한 상인이 찾아왔어요. 올해는 농사가 어떻습니까? 옥수수 파셔야지요. 올해는 농사를 안 지어서. 마을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댐을 만드느니 어쩌니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개발 계획이란 게 워낙 변덕이 심해서 말이지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남의 말만 듣고 평생 해오던 일을 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이지요. 상인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네. 올해는 팔 게 없다네. 왜요? 다른 해보다 많이 지으셨잖아요. 값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이까짓것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번 겨울나기도 부족하네. 할아버지는 상인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다시 첫눈이 소복이 내렸어요. 강 두 개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일을 끝내고 옹기종기 모여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허허, 내년 농사는 풍년이겠구먼. 할아버지의 너털 웃음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꾸로 값을 매긴 양탄자. 아름다운 항구도시 베네치아에 안토니오라는 가난한 청년이 살았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말 한 마리 뿐이었지요. 안토니오는 말을 끌고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창가에서 걸음을 뚝 멈추었어요. 집 안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양탄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가씨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안토니오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때 아가씨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안토니오는 얼른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첫눈에 따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가씨의 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며 안토니오를 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아가씨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의 집과 가까운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 열심히 일했지요. 일을 마치면 날마다 아가씨를 찾아갔답니다. 처음에는 양탄자만 짜며 안토니오를 쳐다보지도 않던 아가씨는 조금씩 안토니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안토니오와 결혼을 하였지요. 어느 날 안토니오의 아내가 무명 양탄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 가서 그마 백잎을 팔아오세요. 혹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드리세요. 안토니오는 시장에 가서 양탄자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안토니오에게 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두려움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안토니오는 문득 아내의 말이 생각나 노인에게 양탄자를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안토니오에게 양털 양탄자를 주었어요. 이걸 은화 백잎에 팔아오세요. 혹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드리세요. 아니, 무명 양탄자보다 훨씬 좋은 양털 양탄자를 은화 백잎에 팔란 말이오? 아내가 미소만 짓자 안토니오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가 양탄자를 펼쳐놓자 어제 온 노인이 또 나타났지요. 평범한 것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명심하게나. 이 말에 안토니오는 또 노인에게 양탄자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비단 양탄자를 짜서 주었어요. 이걸 동전 100립에 팔아오세요. 혹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드리세요. 이 귀한 비단 양탄자가 동전 100립밖에 안 된단 말이오? 그러나 아내는 또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안토니오는 또다시 시장에 가서 비단 양탄자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때 또 수염이 덥수룩한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안토니오는 노인에게 공손히 비단 양탄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훌쩍 지났어요. 그동안 착실히 장사를 배운 안토니오는 상인들을 따라 먼 나라로 장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갖가지 유리 공예품을 배에 가득 실었지요. 안토니오도 작은 배 하나를 빌려 물건들을 실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아내는 먼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노인이 해준 세 가지 귀한 말을 기억하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알았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도 부디 몸조심하시오. 안토니오가 탄 배는 곧 먼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항구를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더니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어요. 너희들 중 한 사람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갑자기 바닷속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서로 눈치만 보았어요. 안토니오는 세 가지 귀한 말을 기억하라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두려움은 죽음으로 몰고 간다. 안토니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답니다. 안토니오는 물살에 떠밀려 바닷속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궁전에는 낯익은 양탄자들이 깔려 있었지요. 그리고 바다의 신을 본 안토니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노인이지 뭐예요? 너는 무명 양탄자는 금화 백립, 양털 양탄자는 은화 백립, 비단 양탄자는 동전 백립이라고 말했는데 무명이 양털이나 비단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너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안토니오는 아내가 왜 양탄자 값을 엉뚱하게 매겼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평범한 것이 가장 귀하다. 안토니오는 바다의 신에게 대답했습니다. 비단 옷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입을 수 없고 양털 옷은 추운 나라에서만 입을 수 있지요. 하지만 무명 옷은 누구든지 어디서든 입을 수 있으니 무명이야말로 제일 귀한 옷이지요. 참으로 지혜롭구나. 마침 북쪽 나라에 새 임금을 찾던 중이다. 네가 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10년 뒤 네 아내를 데려와 함께 살게 해주마. 안토니오가 다스릴 북쪽 나라는 온통 뽕나무 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를 치고 비단을 짜느라 고생했지만 비단은 욕심 많은 임금이 다 빼앗아갔지요. 새 임금이 된 안토니오는
뽕나무 대신 밀과 목화를 심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밀로 빵을 만들어 배불리 먹고 목화솜으로는 따뜻한 무명옷을 만들어 입었지요. 그러는 사이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안토니오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집으로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집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안토니오는 똑같이 생긴 두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들은 방 안에 보석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안토니오는 도둑인가 하는 생각에 곧바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퍼뜩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안토니오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아내의 외침에 소년들이 달려왔어요. 안토니오가 떠난 후 아내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오, 내 아들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다니. 안토니오는 두 아들과 아내를 품에 꼭 껴안았어요. 내가 먹인 양탄자의 값이 틀렸던가요? 아내의 물음에 안토니오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까요? 아내는 안토니오를 향해 활짝 웃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천사를 만난 사람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세상 구경을 하러 내려왔지요. 천사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로 변장을 했어요. 천사는 먼저 크고 훌륭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돈 많은 상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대문을 두드리자 상인이 귀찮은 듯 문만 빠끔 열고 내다보았어요. 눈보라가 쳐서 길을 잃었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요. 천사가 덜덜 떨면서 부탁했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거지를 내 집에 들일 순 없지. 상인은 천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거지가 묵는 곳이 아니니 딴 데 가서 알아봐. 상인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천사는 이번에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날품을 파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천사가 문을 두드리자 등불을 든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런, 눈보라가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길을 잃었는데 조금만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천사가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비록 거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운 밤에 그냥 보낸다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아내는 기꺼이 손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집은 초라하지만 편히 쉬었다 가세요. 아내는 손님에게 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음식인 물과 찐 감자 두 알을 대접했습니다. 난 어제도 감자를 먹었지만 이분은 며칠 동안 굶었을 거야.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이 저물자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사연을 들은 남편은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마침 오늘 삭을 받아 우유와 밀가루를 사왔소. 여보, 어서 밀가루로 빵을 굽고 우유를 데워 오구려. 가난한 부부는 따뜻한 빵과 우유를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천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방에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지요. 손님은 침대에서 주무세요. 우리는 바닥에서 잘게요. 가난한 부부는 하루쯤 바닥에서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은 길을 떠나려고 오두막집을 나섰습니다. 가다가 배고프시면 이거라도 좀 드세요. 가난한 부부는 남은 빵과 우유를 모두 싸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축복받으실 거예요. 손님은 이렇게 말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부엌에 들어간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빵을 구웠던 솥에는 누런 금덩이가 가득하고 우유를 데웠던 냄비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천사의 축복인가 봐요.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자루 속에 금덩이와 다이아몬드를 담았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오두막집을 허물고 커다란 집을 지었어요. 하인을 두고 좋은 말과 멋진 마차도 샀지요. 그리고 큰 가게도 열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싸고 좋은 물건을 팔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착한 부부의 가게에는 별별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수많은 상인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지요. 가난한 부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돈 많은 상인 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 가난한 놈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배가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군. 그래서 상인 부부는 착한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러고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비결을 물었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상인은 이 말을 탁 쳤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천사였단 말이야. 우리 집에 먼저 찾아왔는데 못 알아보다니. 상인 부부는 다시 한번 그 손님이 찾아와 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창밖으로 후드득 후드득 소나기가 내릴 때였습니다. 천사가 거지 차림을 하고 상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천사를 알아본 상인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요.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왔군. 상인은 천사를 얼른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상인 부부는 얼른 손님에게 맹물과 찐 감자 두 알을 주었지요. 가난한 부부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상인 부부는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미소만 지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손님은 음식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상인 부부는 일부러 헌 이불을 찾아 침대에 깔았습니다. 손님은 침대에서 주무세요. 비록 낡은 침대에 헌 이불이지만요. 우리는 바닥에서 잘게요. 상인 부부는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확실히 큰 복을 주겠지? 다음 날 아침 손님이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인 부부는 찐 감자와 맹물을 싸서 손님에게 주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복을 받을지 궁금해진 나머지 상인 부부는 손님을 붙잡고 뻔뻔스럽게 물었지요. 천사님,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 건가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당신들이 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상인 부부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불이 나게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부인이 먼저 솥뚜껑을 열었지요. 남편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게요. 이게 다 뭐예요? 상인 부부는 똑같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솥에는 금덩이가 아닌 찐감자 두 알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냄비에는 다이아몬드 대신 맹물만 찰랑거리고 있었고요. 그걸 본 상인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각자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쿵쿵 때렸습니다. 오늘도 천사는 누가 착하게 사는지 보려고 거지로 변장을 한 채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천사를 만난 적이 없나요? 오늘의 동화 신비로운 샘물. 옛날에 에딘이라는 충성스러운 하인이 있었습니다. 에딘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그런데 욕심 많은 성주는 에딘을 부려먹기만 할 뿐 세경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결혼을 하면 한꺼번에 주려고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란다. 에디는 성주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에디는 아주 수다쟁이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주님, 이제 결혼도 했으니 밀린 세경 좀 주세요. 하지만 성주는 이번에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세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다쟁이 아내는 곧장 마을로 달려가 성주를 헐뜯었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같으니 천벌을 받을 거야. 실컷 부려먹더니 세경 한 푼 주지 않고 세상에 어쩜 저런 욕심쟁이가 있을까? 성주에 대한 나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날 구두쇠라고 욕해? 약이 바짝 오른 성주는 에딘과 그의 아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 에디는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지만 끼니조차 제대로 익기가 힘이 들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에요? 밀린 세경만 받아도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곧 옥수수가 여물 거요. 그걸 팔면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 테니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래도 에딘의 수다스러운 아내는 참지 않고 하루 종일 투덜투덜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그해 여름 계속되는 가뭄으로 에딘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에딘은 성주를 찾아갔지요. 성주님, 밀린 세경의 반의 반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에딘이 사정했지만 성주의 표정은
매몰차기 그지 없었어요. 그럼 양식을 조금만 꿔주십시오. 올 가을에 옥수수가 열리면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성주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딘, 네가 심은 옥수수는 원래 내 땅에서 난 옥수수의 씨를 받아 심은 것이다. 앞으로 내가 수확한 옥수수는 모두 내게 갖다 바쳐야 할 것이야. 에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힘들게 농사지은 옥수수까지 성주에게 몽땅 빼앗기게 된 에딘은 숲에서 땔나무를 해다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에딘이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절룩거리며 달려오는 거예요. 사슴의 뒷다리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엽게도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나 보구나. 에딘은 얼른 자신의 나뭇단 속에 사슴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쫓아온 사냥꾼들에게 사슴이 북쪽 숲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냥꾼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에딘은 나뭇단 속에서 사슴을 꺼내주었어요. 다리에 꽂혀있는 화살도 뽑아주었지요. 사슴은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거리며 에딘의 옷자락을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에딘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상하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에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슴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숲속 깊이 들어간 것일까요? 사슴은 작은 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슴아, 왜 이런 곳으로 나를 데려온 거니? 사슴은 에딘에게 보여주려는 듯 조심스럽게 뒷다리를 샘물에 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금 전까지 피가 철철 흐르던 상처가 말끔해지는 것이었어요. 에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쩌면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샘물일지도 몰라. 에딘이 샘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자 신기하게도 기운이 펄펄 솟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을 혼자만 마실 수 없지. 에딘은 신비한 샘물을 떠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에딘이 갖다 준 물을 먹었더니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 난 아픈 곳이 말끔하게 나았어.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돈이며 곡식 따위를 갖다 주었습니다. 여보, 내 말 명심해요. 신비한 샘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성주가 알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거요. 에딘은 수다쟁이 아내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를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 도저히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다. 동네 사람들, 우리 남편한테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는 신비한 샘물이 있어요. 결국 에딘의 아내는 신비한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모두 해버리고 말았지요. 살짝만 발라도 병이 낫는 신비한 샘물, 조금만 마셔도 힘이 불끈 솟는 신비한 샘물. 에딘이 신비한 샘물을 발견했다는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마침내 영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히 내 땅에서 나온 신비한 샘물을 허락도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신비한 샘물이 탐난 영주는 당장 에딘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딘은 성주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신비한 샘물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렸다. 욕심쟁이 성주가 그곳을 알면 틀림없이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할 거야. 안 돼. 샘물은 모두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해. 화가 난 성주는 에딘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에딘의 죽음과 함께 신비한 샘물이 있는 곳은 영원히 비밀 속에 파묻히게 되었지요. 에딘이 죽은 뒤 수다쟁이 부인은 갓난아이와 함께 오두막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가벼운 입 때문에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 아내는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지요. 아내는 더 이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에딘의 아내는 수척해져 갔어요. 세월이 흘러 에딘의 딸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7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시름시름 앓는 엄마를 위해 약초를 구하러 숲으로 갔어요. 소녀가 한참 숲속을 헤매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소녀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숲 쪽으로 들어가는 시늉을 했어요. 지금 널 따라오라는 뜻이니? 소녀는 살며시 사슴 뒤를 쫓아갔지요. 얼마나 갔을까요? 사슴은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 샘물은 바로 에딘이 발견했던 신비한 샘물이었습니다. 와, 물이 꼭 꿀처럼 달고 맛있어. 소녀는 엄마에게 샘물을 갖다 주었어요. 에딘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샘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자 눈앞이 환해지며 불끈 힘이 솟아났어요. 엄마, 이 샘물을 어디서 퍼왔냐면요. 아가, 이 샘물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된단다. 때로는 너만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쯤 만들어두는 것도 괜찮아. 에딘의 아내는 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지요. 아직도 욕심쟁이 성주는 신비한 샘물을 찾기 위해 숲속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닌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 샘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로운 의사. 올 선의국의 맹광왕은 성질이 몹시 괴팍했습니다. 그런 맹광왕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모두들 불면증에는 우유가 좋다는데 그는 우유라면 냄새조차 맡기 싫어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우유를 섞으면 엄벌에 처하리라. 요리사들에게는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맹광왕이 불면증을 고칠 의사를 찾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은 모두 궁궐로 모여들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왕의 불면증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맹광왕은 술을 마시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 못난 것들 모두 감옥에 쳐넣어라. 의사들은 몽땅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한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마가다국의 시바가 왕자가 용한 의사랍니다.
그럼 당장 그 시바가를 데려오도록 하라. 하오나 남의 나라 왕자라서. 뭐야, 남의 나라 왕자라서 못 온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죠. 신하는 쩔쩔매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좋다. 그가 오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겠다. 화를 내며 일어서는 맹광왕을 신하가 막았습니다. 대왕님, 아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성질이 불같은 왕이라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냐? 마가다국 왕께 편지로 부탁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당장 편지를 쓰겠다. 신하 비오가 편지를 가지고 마가다국 왕께 갔습니다. 시바가 왕자의 의술이 훌륭하다 들었습니다. 내게 고쳐야 할 병이 있으니 왕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 왕자가 오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마가다 왕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아,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왕자를 안 보내면 저들어 오겠다는 뜻인데. 왕자가 마가다 왕을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맹광왕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제가 필요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을 설마 어쩌겠습니까? 불면증을 못 고친다고 의사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었다지 않니? 저에게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왕자는 비오에게 맹광왕의 병세를 물었습니다. 잠을 못 주무세요. 술만 좋아하시고 몸에 좋다는 우유는 냄새도 못 맡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곧 갈 테니 먼저 돌아가십시오. 왕자는 우유로 만든 불면증 치료약과 암나 열매를 가지고 올선이 국으로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용한 소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맹광왕의 병을 고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맹광왕은 우유를 싫어하고 술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성질이 고약해서 비위에 안 맞으면 누구든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유로 만든 불면증 치료약이야. 맛과 색깔이 술과 똑같지. 그러니 걱정 마. 왕자와 소년 의원은 올선이 국으로 갔습니다. 맹광왕은 왕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왕자는 용한 의사다. 잘 모시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우선 대왕의 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내 몸을 좀 자세히 살펴주시오. 왕자가 몸을 살피고 나자 맹광왕이 물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소? 낫지 않는 까닭이 뭐요? 대왕님, 병은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오? 첫째,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정됩니다. 둘째,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백성을 가족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약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왕자는 말을 마치고 소년 의원을 제자라며 소개했습니다. 제자와 함께 약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닷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소. 기다리겠소. 맹광왕은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약재를 구하려면 코끼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마가다국에서 만들어온 물약은 숨겨두고 코끼리를 타고 소년 의원과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약재를 구하는 척 하면서 달아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기 왕자와 소년 의원이 약초를 구해가지고 온다. 성문지기는 왕자와 소년이 다가가면 얼른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자와 소년은 성문 밖 멀리까지 돌아다녔어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왕자와 소년은 숨겨두었던 물약을 가지고 궁궐로 갔어요. 맹광왕의 침실은 왕비와 신하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대왕님, 약을 가져왔습니다. 맛도 색도 술과 똑같습니다. 한 그릇만 잡수셔도 푹 주무실 것입니다. 약이 술과 같다니 좋소. 약에 우유는 안 넣었겠지요. 물론입니다. 대왕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넣었습니다. 꿀꺽꿀꺽 약을 마신 맹광왕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불면증이 고쳐지겠습니까? 세 번은 드셔야 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왕비에게 인사를 하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맹광왕은 믿을 수 없어. 빨리 달아나야 해. 왕자와 소년 의원은 암코끼리 비호사자를 타고 곧바로 성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맹광왕이 소리를 질렀어요. 약에서 우유 냄새가 났어. 당장 왕자를 잡아와라. 비호가 가장 빠른 코끼리를 타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비호는 왕자가 탄 코끼리를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왕자님, 우리 대왕님께서 부르십니다. 비호가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비호님, 우선 이것을 좀 잡숴보세요. 왕자는 암나열매 반쪽을 비호에게 주었습니다. 암나열매는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비호가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 온 것이지요. 비호는 독약이 들어있나 하고 의심했습니다. 이건 암나열매가 아닙니까? 이걸 왜? 비호님은 그걸 잡수셔야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왕자가 반쪽을 먹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호도 안심한 듯 먹었습니다. 비호는 약에 취해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왕자는 타고 온 암코끼리를 비호 곁에 두고 마가다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호가 깨어보니 부스럼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내 병이 다 나았네. 왕자가 고쳐주었어. 어리둥절해 있는 비호의 눈에 편지가 떼었습니다. 비호님, 당신 병을 알고 약을 드렸습니다. 맹광왕도 다 나았을 것입니다. 의술은 만인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로 간 화살. 바라나시 왕에게 무쌍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무쌍이 궁궐 뜰 안을 뛰어다닐 때쯤 동생인 브라흐마가 태어났습니다. 무쌍과 브라흐마는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무쌍의 나이 16살이 되자 그는 탁실라의 유명한 스승에게서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의 활 쏘는 재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누구도 그의 활솜씨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지요. 바라나시 왕이 늙어 세상을 떠나면서
두 왕자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무쌍아, 마지인 내가 왕이 되어라. 브라흐마는 형을 도와서 이 나라를 잘 지키고.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과 달리 브라흐마는 형을 제치고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브라흐마의 마음을 안 무쌍이 말했어요. 아우야, 나 대신 내가 왕이 되어라. 형의 양보로 동생인 브라흐마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브라흐마는 왠지 불안했어요. 형님이 여기 있으면 백성들이 형님만 좋아할 거야. 그럼 왕인 내 꼴은 뭐지? 형을 시샘하던 브라흐마는 신하들과 수군거리더니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인 무쌍 왕자가 왕위를 노리고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 그러므로 무쌍 왕자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무쌍은 마음이 언짢았지만 동생을 위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쫓겨난 무쌍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무쌍이라고 합니다. 대왕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아, 무쌍이라고요. 이리 가까이 오시오. 왕은 소문을 들어 무쌍의 활솜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급료는 얼마면 되겠소? 1년에 10만금은 주셔야 합니다. 왕은 무쌍의 당당한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경호원 자리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도 그렇지 외국인에게 경호원 자리를 주다니 말도 안 돼. 게다가 1년에 10만금이라고. 궁사들은 모이기만 하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쌍은 못 들은 척 했어요. 무쌍은 묵묵히 자기가 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딜 가나 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동산에서 성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마친 왕이 잠시 평상에 누워 쉬려는데 탐스러운 열매 숭어리가 나무 꼭대기에 열려있지 뭐예요? 왕이 숭어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궁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열매 숭어리가 참으로 탐스럽게도 달렸구나. 누가 화살을 쏘아 저걸 떨어뜨려 보아라. 그러자 무쌍을 골탕 먹일 기회만 엿보던 궁사들이 눈짓을 하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대왕님, 무쌍을 시켜서 따게 하십시오. 왕의 말이 떨어지자 무쌍은 기다렸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장소만 알맞으면 저 나뭇가지를 쏘아 열매 숭어리를 따서 바치겠습니다. 다른 궁사들은 입을 비죽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쯧, 망신이나 톡톡히 당할걸. 어디 명사수 솜씨 구경 좀 하세. 이윽고 왕이 무쌍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알맞은 자리가 어디요? 바로 대왕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그럼 내가 자리를 옮기도록 하지. 왕은 기꺼이 평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화를 쏘기 좋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드디어 무쌍 경호원의 활솜씨를 보게 되는군. 왕은 무쌍의 뛰어난 활솜씨를 보게 되자 얼굴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윽고 황금 투구에 옷까지 갈아입고 나온 무쌍이 목소리도 우렁차게 여쭈었습니다. 대왕님, 쏘아 올리는 화살로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화살이 내려올 때 마치도록 할까요? 무쌍이 묻자
왕이 신기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내려오는 화살로 맞히는 것을 보고 싶군. 지금껏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거든. 예, 그럼 내려올 때 맞춰서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은 재석 천왕이 살고 있는 도리천 중간까지 갔다 올 것이니 저녁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무쌍의 말에 시원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았다. 어서 화살을 쏘아보아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쌍이 활 시위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나뭇가지 한 가운데를 뚫고 하늘나라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무쌍은 더 빠르고 강력한 화살을 하나 더 쏘았어요. 두 번째로 쏜 화살은 하늘에 닿은 첫 화살의 깃을 스쳐 화살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꾸어 놓더니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때 도리천 사람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는 두 번째 화살을 냉큼 잡더니 중얼거렸어요. 별일도 다 있군. 땅에서 화살이 올라오다니. 두 번째 화살을 맞고 방향을 바꾼 첫 번째 화살은 바람을 휙휙 가르며 땅을 향해 떨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고 무시무시했지요. 꽈르르 쾅쾅. 에구머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이게 그건가 봐. 사람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무쌍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소리는 아까 쏘았던 화살이 되돌아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쌍의 말대로 땅을 향해 내려오던 화살은 정확히 나뭇가지를 맞추고 숭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쌍은 재빨리 떨어지는 화살과 숭어리를 잡았지요. 참으로 놀라운 솜씨로다. 우와, 진짜 대단한 활솜씨다. 왕과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무쌍의 뛰어난 활솜씨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저건 신의 솜씨다. 정말 대단하다. 무쌍을 미워하던 이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얼마 뒤 바라나시에 큰 일이 닥쳤습니다. 이웃의 일곱 나라들이 힘을 합쳐 바라나시를 쳐들어올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나시엔 무쌍 왕자가 없소. 브라흐마 왕은 힘이 없으니 다같이 쳐들어가서 바라나시 땅을 나누어 갖자고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군사 1만 명씩 되면 7만 명이고 10만 명씩 내면 70만 명이라며 이게 꽤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일곱 나라 왕들이 바라나시를 쳐들어가기로 하였어요. 뭐야? 일곱 나라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아이고, 이럴 때 형님이 계셨으면 좋으련만. 소식을 들은 브라흐마 왕은 몹시 후회했습니다. 어서 가서 형님을 모셔오너라. 병사는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하룻밤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타고 무쌍을 찾아갔습니다. 일곱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왕자님께서 우리 바라나시를 꼭 구해주셔야 합니다. 네, 조국 바라나시가 위태롭다니. 당장 가서 우리 바라나시를 구하고 말겠다. 무쌍은 주먹을 불끈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쌍 왕자, 그대는 당신을 내쫓은 동생이 밉지도 않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하시오. 왕이 붙잡았지만 무쌍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무쌍의 넓은 마음에 감동한 왕은 천리마보다 세 배나 빠른 말을 내주었어요. 무쌍은 바람처럼 달려 바라나시에 도착했지요. 바라나시에 도착해보니 적들이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순순히 내놓겠느냐, 피를 흘리며 싸우겠느냐. 일곱 왕이 브라흐마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쌍은 화살에 답장을 메어서 날려보냈지요. 나 무쌍 왕자가 돌아왔다. 나는 화살 하나로도 너희들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물러가라. 일곱 왕은 무쌍의 편지를 보고 덜덜 떨더니 서둘러 저희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를 구하자 무쌍 왕자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다시 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빛의 공작. 황금빛이 나는 공작이 태어났습니다. 산옷빛 붉은 부리에 목과 등에는 세 개의 빨간 줄이 있고 몸은 수레바퀴만큼 컸습니다. 모두들 황금빛 공작을 우러러 보았지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금빛 공작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모습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함께 지내면 위험할지도 몰라. 히말라야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혼자 조용히 지내야겠어. 황금빛 공작은 아무도 몰래 한밤중에 히말라야로 갔습니다. 히말라야의 네 번째 산에 이르러 보니 연꽃으로 덮인 큰 호수가 있고 산 중턱에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옳지, 여기가 안전하고 좋겠다. 독수리도 살쾡이도 뱀도 사람도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황금빛 공작은 이곳을 집으로 삼고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황금빛 공작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앉아 히말라야에서 돋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저 눈이 빛나는 오직 하나의 왕이 세상을 지나가신다. 주문을 외자 태양의 힘이 몸속으로 들어와 어떤 어려움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황금빛 공작을 보았습니다. 아, 저건 세상에서 처음 보는 공작새다. 꼭 잡아야지. 그러나 너무 높은 데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살을 쏘아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히말라야의 네 번째 산 절벽 동굴에 황금빛 공작이 살고 있다. 만일 왕이 그것을 찾으시거든 알려드려라.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바라나시의 케마 왕비가 꿈을 꾸었습니다. 공작이 화려한 금빛 날개를 펴고 나는 꿈이었습니다. 꿈에 본 황금빛 공작이 어딘가에 꼭 있을 거야. 대왕께 부탁해서 잡아오게 해야지. 케마는 왕을 졸랐습니다. 대왕님, 황금빛 공작을 꼭 갖고 싶어요. 왕비, 대체 그것이 어디 있다고 그러오? 있는 곳을 알아야 잡을 텐데. 아무튼 내가 알아보리다. 하루는 왕이 사냥꾼을 부르더니 물었습니다. 왕비가 황금빛 공작을 원하는데 구할 수 있겠느냐?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이 히말라야의 넷째 산 어느 동굴에 황금빛 공작이 있으니 대왕께서 찾으실 때 알려드리라고 제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당장 가서 그 황금 공작을 잡아오너라. 왕은 사냥꾼에게 재물을 듬뿍 주어 보냈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아버지가 일러준 곳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황금빛 공작이 있는 동굴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냥꾼은 여기저기 덫을 놓고 공작을 기다리다 결국 그 또한 늙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케마 왕비도 황금빛 공작을 손꼽아 기다리다 병들어 죽었어요. 왕은 황금빛 공작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판에다 이런 글을 새겨놓고 죽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네 번째 산에 황금빛이 나는 공작이 살고 있다. 그 고기를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뒤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새 왕이 금판을 읽었습니다. 황금빛 공작새를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여봐라, 당장 가서 황금빛 공작을 잡아오너라. 왕은 날쌘 사냥꾼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히말라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도 황금빛 공작을 잡지 못하고 산에서 늙어 죽었어요. 그 후 여섯 왕이 왕위를 이었고 여섯 사람의 사냥꾼이 눈 덮인 산에서 공작을 잡으려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황금빛 공작의 모습은 여전히 화려하기만 했습니다. 일곱 번째 왕이 보낸 사냥꾼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 사냥꾼은 공작이 잡히기를 7년이나 기다렸어요. 어째서 이 공작새는 덫에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금빛 공작새가 아침 저녁 주문을 외는 것입니다. 아, 황금빛 공작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로구나. 수행을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사냥꾼은 암컷 공작새를 잡아와서 훈련시켰습니다. 암컷 공작새는 시키는 대로 꽥꽥 소리 지르며 춤을 추었지요. 그 바람에 황금빛 공작은 머리가 어지러워 주문도 못되고 마침내는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냥꾼은 한동안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공작은 오랜 세월 한 가지 생각만 하다가 마음에 빈틈이 생겨 덫에 걸린 것이야. 저렇게 고귀하고 지혜로운 새를 왕에게 바치고 부자로 살면 뭐래. 차라리 놓아주어야지. 그날부터 사냥꾼은 황금빛 공작새를 놓아주고 히말라야에서 돌을 닦으며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주문의 힘. 인도에서 네 가지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천민을 전타라족이라고 합니다. 전타라족 마을에 도술이 뛰어난 현자가 살고 있었어요. 현자는 주문을 외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 때나 맛있는 망고 열매도 딸 수 있었지요. 현자는 아침마다 숲으로 망고 열매를 따러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망고를 몇 개나 딸까? 현자는 망고나무에서 일곱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물 한 그릇을 나무에 부으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사라사라 사바라. 그러자 망고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새 잎이 돋고 꽃이 피어났습니다. 활짝 피었던 꽃은 금방 지고 파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니 금세 또 빨갛게 익었습니다. 현자가 망고 열매를 바구니에 가득 들고 오자 아내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는 망고 열매를 구해오셨군요. 가족들은 아침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망고 열매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으면 시장에 내다 팔아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이웃 마을에 젊은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바라문은 전타라족을 몹시 천히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늘 현자의 주문을 알고 싶어 했어요. 주문의 비밀을 알면 나도 부자가 될 텐데. 어느 날 참다 못한 바라문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고귀하신 바라문께서 세상에서 제일 천한 전타라족을 어째 찾아오셨습니까? 현자의 말에 바라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바를 무엇이든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현자는 하는 수 없이 바라문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라문은 현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아, 빨리 주문의 비밀을 알아야 할 텐데. 바라문은 아침마다 현자를 몰래 뒤따라가 주문을 외고 열매를 얻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현자가 숲에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주문을 알아내려면 현자와 더욱 친해야 돼. 바라문은 매일 아침 새순물을 떠다 바쳤습니다. 주문을 배워서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이까 새순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라문은 방아질에 물 긷는 일까지 온갖 집안일을 가리지 않고 도왔습니다. 몇 달 뒤 현자가 바라문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은 다리를 편하게 쉬고 싶구나. 내 발을 얹을 발베개를 하나 만들어주게. 눈치 빠른 바라문은 금세 현자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옳지. 지금 나를 시험해 보려는구나. 그렇다면 잘 보여야지. 바라문은 현자의 발을 자기의 허벅다리에 올려놓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현자는 바라문을 지그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젊은 바라문의 정성이 지극하구나. 날이 밝자 현자가 아내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높은 신분인데도 천한 우리한테 하는 걸 보면 좋은 사람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험한 일도 마다않고 자신을 도와준 바라문이 썩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진정 그렇게 생각하오. 네, 그러니 이제 바라문이 원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현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현자가 바라문에게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주문을 배웠으니 돈도 모으고 출세도 할 수 있을 것일세. 단 한 가지를 꼭 명심하게. 네, 스승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주문은 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네. 누구에게든 이 주술은 스승인 전타라 현자에게 배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하네. 염려 놓으십시오. 누가 물어도 저의 스승님은 전타라 현자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라문은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바라문은 현자에게 배운 주문으로 매일 망고 열매를 구해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동산지기가 바라문의 망고 열매를 사갔습니다. 대왕님, 망고 열매를 좀 들어보십시오. 오호, 이 망고 맛이 썩 좋구나. 제철도 아닌데 이 망고를 어디서 구했느냐? 장안의 젊은 바라문에게서 샀습니다. 왕은 당장 바라문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젊은 바라문을 시종으로 삼았어요. 바라문은 왕에게 망고 열매를 바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바라문에게 물었습니다. 제철도 아닌데 누가 너에게 이처럼 망고 열매를 주느냐? 대왕님,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주문의 힘을 이용해서 얻은 것입니다. 주문의 힘? 그럼 그 주문의 힘을 나에게 보여주게. 마침내 왕의 동산에 신기한 주문의 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라문은 망고나무에서 일곱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부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사라사라 사바라. 눈 깜짝할 사이에 망고나무 잎이 피었다 지고 꽃이 피었다 지면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참으로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왕도 바라문의 재주에 매우 신기해 했습니다. 네 재주가 참으로 놀랍고 신통하구나. 그래, 이 주문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바라문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계급이 천한 전타라 현자에게 배웠다고 하면 깔보고 비웃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바라문은 고민을 하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대왕님, 탁실라의 스승께 배웠습니다. 어허, 그거 참 훌륭한 재주로군. 왕은 바라문의 재주가 다시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대의 재주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망고 열매도 먹고 싶고. 자, 주문을 외워보아라. 후한 상을 내리겠다. 왕의 명령에 바라문은 전과 같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망고나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열매는커녕 잎도 돋지 않고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바라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차, 선생님의 말씀을 어겨 주문의 힘이 사라진 것이야. 어째서 열매를 가져오지 않느냐? 왕의 말에 바라문은 거짓말로 둘러대었습니다. 대왕님, 주문과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니,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왕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바라문은 하는 수 없이 스승을 배반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놈을 보았나? 스승을 배반하고 나를 속이다니. 당장 주문을 다시 외워보아라. 바라문은 전타라의 현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장님도 미리 일러준 불덩이는 피하는 법이다. 한번 잃어버린 주문의 힘은 되돌릴 수 없다. 그날 바라문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난꾸러기 까마귀. 와, 저기 멋쟁이 대신 간다. 한번 골려줄까? 하지마. 그러다 우리 모두 화를 입는다고. 하지만 웬걸요? 장난꾸러기 까마귀가 대신의 머리에 물똥을 찍 쌌답니다. 마침 목욕을 하고 목에 꽃다발까지 걸고 나오던 대신은 화가 나서 길길이 소리쳤습니다. 요 괘씸한 놈들, 내가 씨를 말려버릴 테다. 그 무렵 곡식 창고에서는 창고지기가 염소를 혼내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창고지기가 졸고 있는 사이에 염소들이 쌀을 야금야금 먹어 치웠기 때문입니다. 요 놈들, 오늘은 불로 확 지져줘야지. 창고지기가 횃불을 들고 염소를 때리자 염소들이 화닥닥 코끼리 우리로 뛰어가 불이 붙은 털을 비벼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코끼리 우리에 불이 붙어 코끼리들이 아우성 쳤습니다. 불에 데인 코끼리들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왕의 코끼리를 돌보던 수의사가 치료를 했지만 코끼리의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어허, 큰일이군. 대체 무얼 발라야 나을꼬? 왕이 중얼대자 까마귀를 미워하던 대신이 불쑥 말했습니다. 대왕님, 까마귀의 피가 약이 될 것입니다. 이튿날부터 코끼리를 치료하느라 까마귀들이 숱하게 죽어갔습니다. 얼른 피하자. 이러다 우리 다 죽겠어. 까마귀들은 일제히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장난꾸러기 까마귀를 원망했지요. 이건 저 못된 장난꾸러기 때문이야. 맞아, 저 장난꾸러기 때문이라고. 장난꾸러기 까마귀는 더 이상 친구들과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8만 마리의 까마귀를 거느린 까마귀 왕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못된 장난꾸러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안 되겠다. 사람의 왕에게 호소해봐야지. 까마귀 왕은 곧 바라나시 성으로 갔습니다. 왕이 옥좌 밑으로 날아든 까마귀 왕을 보고 이상히 여겨 말을 걸었습니다. 까마귀 왕이 나에게 할 말이 있나 보구나.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까마귀 왕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8만 까마귀 중에 장난꾸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난꾸러기가 왕국의 대신께 아주 무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장난꾸러기 한 놈 때문에 까마귀 전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았다. 내일부터는 까마귀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못된 장난을 못하게 하여라. 사람의 왕은 까마귀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꿈꾸는 나라. 영국 왕 헨리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왕은 귀족과 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다음 물어보았지요. 폐하, 이 나라는 마치 신의 품속처럼 평화롭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폐하의 은덕입니다. 귀족과 대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인 모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헨리 왕은 잔뜩 언짢아졌습니다. 그래서 헨리 왕은 모어와 함께 직접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어요. 들판에는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양떼들의 모습을 보니 평화롭지 않느냐. 헨리 왕이 의스대자 모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에서부터 이곳까지 달리는 동안 싸우거나 다투는 백성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구나. 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냐. 한참 동안 말을 타고 달린 헨리 왕이 또 다시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모어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히 말을 몰았지요. 한참을 달려 헨리 왕과 모어가 어느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곳에 서 있는 자들은 무얼 하는 자들인가? 대하, 저들은 벌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도둑들입니다. 도둑이라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해야 해. 여봐라, 당장 저들을 사형에 처하라. 헨리 왕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재촉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헨리 왕과 모어는 다른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쪽 귀가 없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저들은 어째서 한쪽 귀가 없는 것이냐? 일을 하지 않고 동냥질하는 거지들은 한쪽 귀를 잘립니다. 모어는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을 안 한다고? 게으른 놈들 같으니, 그러니까 거지가 되지. 여봐라, 저 게으른 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라. 헨리 왕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모어가 헨리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폐하. 뭐라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일은 하지 않고 빌어먹으려고만 하는 저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그럼 대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단 말이냐? 내 잘못이냐? 아니면 저기 풀을 뜯는 양들 잘못이라도 된단 말이냐? 왕이 얼굴을 붉으락 푸르락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모어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폐하의 잘못이고 저 양들의 잘못입니다. 폐하, 원래 이 땅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야, 당연히. 헨리 왕은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원래 이 땅은 농사를 짓는 백성들의 것이었는데 귀족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의 땅을 마구 빼앗아 선물로 바치거나 그 땅에 양들을 풀어놓고 키웠지요. 양털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농사지을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도둑이 되고 거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을 저렇게 만든 것은 폐하와 양들입니다. 잔뜩 약이 오른 왕은 당장 모어의 목을 베고 싶었습니다. 저 괘씸한 녀석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그래,
저놈이 도저히 맞힐 수 없는 문제를 내자 답을 못 맞히기만 해봐라. 왕은 속으로 별렀습니다. 그렇다면 백성 모두가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아라. 그건 간단합니다. 폐하가 가난해지면 백성들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나라에서 나는 곡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폐하가 부자가 되면 그만큼 백성들은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폐하가 가난해지면 백성들은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갖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 백성 모두가 부자여서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는 나라를 찾아라. 찾지 못하면 내 목을 벨 것이다. 모아는 그 길로 거지와 도둑이 없는 나라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나라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라파엘이라면 내가 찾는 나라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라파엘은 아주 지혜로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모어는 라파엘에게 헨리 왕과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 군데 있긴 하네만. 그곳을 알려준다고 해도 어리석은 왕은 절대 믿지 못할 걸세. 라파엘은 모어에게 유토피아 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라파엘을 만나고 돌아온 모어는 당장 헨리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이 나라의 동쪽 끝에서 배를 타고 사흘 밤낮을 가면 조승달 모양을 한 유토피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지요. 아니, 어째서 하루에 6시간밖에 일하지 않느냐? 일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 하루에 6시간만 일해도 필요한 것은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서는 돈도 보석도 필요 없습니다. 황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녀도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지요. 모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나라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도둑이 없으며 절대 서로를 헐뜯고 싸울 일이 없답니다. 그럼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하지 않느냐?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당연히 맞서 싸워야지요. 하지만 먼저 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전쟁을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헨리 왕은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냐? 도대체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 폐하, 유토피아에는 왕이 없습니다. 귀족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헨리 왕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이놈. 그럴듯한 거짓말을 잘도 꾸며대는구나. 이 세상에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돈도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앞에서 썩 없어져라. 헨리 왕은 모어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반드시 유토피아를 찾아보이겠어. 그날 이후 모어는 유토피아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헨리 왕은 혹시 모어가 유토피아를 찾으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지요. 만약 진짜 유토피아를 찾아내면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할 게 뻔하니까요. 모든 귀족과 대신들은 들어라. 지금부터 누구든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즉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헨리 왕은 강제로 귀족과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듬해 봄, 헨리 왕은 앤 공주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성을 꾸며라. 황금으로 기둥을 세우고 은실로 짠 양탄자를 깔아라. 그 무렵 농사를 짓지 못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도둑과 거지들로 넘쳐났지요. 보다 못한 모어는 직접 왕을 찾아가 결혼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헨리 왕은 모어가 눈에 가시처럼 거슬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거짓말쟁이 잔소리꾼 모어의 목을 베어라. 모어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광장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어를 존경하며 따르던 백성들이었지요. 모어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떠나 유토피아를 찾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곳을 꿈속에서라도 한번 가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1535년 7월 6일 모어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모어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파엘도 죽었지요. 그 후로는 유토피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덕을 갖춘 지도자. 바라나시를 다스리는 리아자 왕은 마음이 아주 바르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집 없는 백성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배고픈 이들에게는 양식을 나누어주곤 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리아자 왕을 미워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리아자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모셔야지. 나쁜 일을 꾸미던 신하는 들통이 나자 이웃 나라의 코살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대왕님, 바라나시는 형편없이 약한 나라입니다. 당장 쳐들어가 바라나시를 차지하십시오. 코살라 왕은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또 말했어요. 대왕님, 군사들에게 국경을 넘어보도록 하십시오. 리아자 왕은 용서하고 선물까지 줄 것입니다. 설마, 정말 그럴까? 코살라 왕은 그 신하의 말대로 군사들에게 국경을 넘어보도록 했습니다. 과연 마음씨 착한 리아자 왕은 군사들을 용서하고 선물까지 주어 되돌려 보냈지요. 그러나 코살라 왕은 아직도 망설였습니다. 바라나시는 크고 힘센 나라야.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대왕님, 군사를 보내 시험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성 안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게 하십시오. 이번에도 리아자 왕은 선물을 줄 것입니다. 과연 그대 말처럼 그럴까? 코살라 왕은 신하의 말대로 또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들은 바라나시 성 한 복판에서 난동을 부리다 모두 잡히고 말았지요. 리아자 왕이 잡혀온 적의 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가? 저희는 바라나시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왕명을 받고 알아보러 왔습니다. 리아자 왕은 이번에도 군사들을 용서하고 금은 보화까지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리아자 왕은 겁쟁이로구만. 얘들아, 바라나시로 쳐들어가자. 코살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바라나시로 쳐들어갔습니다. 놀란 대신들이 리아자 왕에게 아뢰었지요. 대왕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코살라 왕의 군대를 당장 접어쓰겠습니다. 그러나 리아자 왕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탐내는 네가 있으면 가지게 하라.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하지 말라. 코살라 왕이 리아자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라를 나에게 주겠는가? 아니면 싸우겠는가? 바라나시의 대신들이 리아자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대왕님, 코살라 왕의 군사를 처부수겠습니다. 제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리아자 왕은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내 나라를 가져라. 리아자 왕은 기어이 성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코살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왕궁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리아자 왕은 조용히 옥좌에 앉아 있었어요. 저 왕을 옥좌에서 끌어내라. 대신들도 묘지로 끌고 가서 머리만 내놓고 묻어버려라. 오늘 밤 이리에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마침내 코살라 왕이 리아자 왕의 옥좌를 빼앗은 것입니다. 리아자 왕과 대신들은 땅 속에 묻혔습니다. 달랑 머리만 내놓은 채 말이에요. 밤이 되자 굶주린 이리떼가 몰려왔습니다. 리아자 왕이 덤벼드는 이리의 목덜미를 물어뜯자 이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발로 흙을 파헤쳤어요. 그 바람에 땅속에 묻혀있던 리아자 왕이 구덩이를 빠져나와 신하들을 구해냈습니다. 리아자 왕과 대신들이 가는 길에 도깨비의 집이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보물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중이었어요. 저기 마음이 바르고 착한 리아자 왕이 오신다. 우리 리아자 왕에게 부탁하여 몫을 나누자. 도깨비들이 리아자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대왕님, 이 보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좋다. 우선 목욕부터 하게 해다오. 왕이 목욕을 끝내자 도깨비들이 향수와 예복을 가져왔습니다. 대왕님, 이 보석이 박힌 부채와 꽃을 받아주십시오. 오, 참으로 고맙구나. 리아자 왕은 예복을 입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왕님, 배가 고프실 테니 식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깨비들은 뚝딱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음식상을 마련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지요. 대왕님, 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코살라 왕의 침실에 가서 왕의 칼을 가져다다오. 칼을 가져오자 리아자 왕은 도깨비들의 소원대로 보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대왕님, 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코살라 왕의 신하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를 코살라 왕의 침실로 데려다다오. 그거야 아주 쉬운 일이지요. 도깨비들은 리아자 왕을 코살라 왕의 침실로 감쪽같이 옮겨다 놓았습니다. 물론 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었지요.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리아자 왕이 잠자는 코살라 왕의 배를 칼등으로 쿡쿡 누르자 코살라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당신은 리아자 왕이 아니오? 대왕이 여길 어떻게 들어오셨지요?
허허, 용감한 고살라 왕이 무얼 그리 놀라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왔소이다. 리아자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코살라 왕은 두 나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리아자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나쁜 신하의 말을 듣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좋소, 그대가 잘못을 피니 용서해 주리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코살라 왕은 자기를 속였던 신하를 불러 크게 벌을 주었습니다. 리아자 왕은 다시 옥좌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이자 리아자 왕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덕으로 코살라 왕을 굴복시켰소. 만일 참지 않고 전쟁을 하였다면 사람이 다치고 죽고 나라까지 잃었을지도 모르오. 리아자 왕의 말이 끝나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덕을 갖춘 지도자 이야기에서는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리아자 왕과 코살라 왕이지요. 한 나라나 집단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덕은 어디까지나 선한 것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백성을 위하고 백성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적이 국경을 쳐들어와도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나라를 내주는 지도자라면 과연 그 나라 백성은 누굴 믿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싸움을 하면 백성이 다치고 죽고 물질적인 피해도 엄청나겠지요. 하지만 싸움을 피하는 길이 최선의 길일까요? 반대로 코살라 왕처럼 야심 많은 지도자는 어떨까요? 야심 많은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몰아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모시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리아자 왕과 같은 지도자를 원하나요? 아니면 코살라 왕 같은 지도자를 원하나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덕망을 갖춘 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